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겨라. 그리고 새겨라. 돈과 명예, 힘이 전부인 세상이다. 그래서 협회에 등 돌리고 지부장 셀마랑 푸른 잔양까지 죽여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아. 심지어 웃는 얼굴들까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어. 썩어 빠졌다. 부장님, 시의 도리와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갈아엎고 싶다면 기다려라. 그리고 힘을 길러라. 지금 상태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 부장님 말이 맞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부장님은 언젠가 시의 협회장이 될 거야. 그때가 오면 이 썩어 빠진 판도 뒤집을 수 있겠지. 우리 이권은 부여받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부장님, 그래도 이권은 10일 연속으로 도시 악몽급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나라 귀초장 제거, 망각죽의 수거, 너머의 조각 파괴, 안창살 공장 폭파, 어제는 무쇠 형제들 대장 제거까지. 이 모든 의뢰는 최근 10일 동안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한 채 처리한 일입니다. 본래라면 일주일에 한 건을 맡아야 합니다. 남부지부 이과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를 포함해 살아남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직전 아닙니까? 삼과와 협력 사무소들도 무리한 의뢰의 폭주로 진작에 전멸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진 부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셨으니까요. 부서진 곳은 고치고 벌어진 곳은 꿰매면 그만이다. 부장님의 그 상처는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과의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K사의 특이점이 아니면. 너희들 정말 걱정이 많구나. 이번 도서관들 또한 지금까지처럼 처리하면 된다. 유진 부장님!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해도 또다시 터무니없는 일을 넘길 겁니다. 발렌틴 말이 맞아요. 이과가 전멸하고 부장님이 죽을 때까지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푸른 잔향이겠지. 도서관에 가는 것은 비단 윗사람들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임무는 브레멘 음악대의 책 회수. 푸른 잔향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책.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 브레멘 음악대의 대표가 푸른 잔향과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들어왔다. 적어도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침표 사무소를 톱니 교단으로 보낸 것도... 이번 일을 끝내고 내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장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이과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인 거죠? 믿어라. 나도 내 목숨 귀한 줄 아니까. 결국 살아남아야만 바꿀 수 있다. 우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만 모아라.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놈들은 걸림돌이니까. 알겠습니다. 저 우직한 성격은 여전하네. 너 정말 별 볼일 없는 해결사 맞아? 이쯤 되면
그저 그런 해결사의 인맥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구급 해결사 맞아. 다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그냥 흔한 해결사였어. 그래? 그럼 무슨 등급이었는데? 무려 잘 나가던 1급 해결사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 솔직히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순순히 믿어주니까 의외인데. 난 그냥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평범한 해결사였어. 그래서 발이 넓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건 네가 준 몸과 도서관의 힘 덕분이고. 이런 일은 신뢰가 중요하다며? 저렇게 아는 사이인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확실히 저 상황은 안타깝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본 건 저 친구들의 입장일 뿐이야. 전석들도 살고자 발버둥치거나 바꾸고자 투쟁한 누군가를 안 죽였을 것 같아? 죽였겠지. 그런 거야. 전석들에게 죽은 누군가도 똑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서로 깊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맡은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거네. 모두에게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우리처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다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은 이 일에만 집중해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 환영합니다, 선님. 반갑다. 나는 시 이과 부장인 유진이다. 다들 인사해라. 네? 하지만... 인사를 받았으면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시 이과 직속 해결사 텐마... 시 이과 직속 해결사 발렌틴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이곳에 있다는 책을 구하기 위해 초대장을 통해서 왔다. 네, 부디.
인상적인 손님이었어. 분명 여러 부분이 다르지만 내가 알던 해결사와 인상이 비슷하네. 알던 해결사가 있어? 칼리라고 알고 있어? 칼리. 붉은 안개라고 불렸을 텐데. 당연히 알지. 특색 중에서도 제일 이질적인 녀석이었어. 그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멋있는 부분만 싹쓸이하고 어느새 사라졌는데. 예전 직장 동료였다고만 해둘게. 붉은 안개는 강했어. 정말 말 그대로 강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지. 게다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의뢰만 받았으니까. 저 정도로 강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싶었다니까. 언어의 층 담당 이름이... 개브라야? 어우, 담배 냄새. 아니, 내 짜는 술을 퍼먹더니 넌 담배를 뻑뻑 피는구만. 걱정 없이 담배 피울 수 있는 이 몸일 때 실컷 펴둬야지. 넌 엔젤라를 돕고 있는 롤랑이겠군. 맞아. 방금 잠에서 깨어났을 텐데 잘 아네. 이걸 잤다고 해야 하나? 꿈꾸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서 개운하게 잤다는 느낌도 아니란 말이지. 상황은 대략 다 안다는 뜻이구만. 너 해결사라며? 맞아. 구급 해결사지만. 구라치지 마. 무슨 속셈이야. 엔젤라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겠지만 난 아니거든. 뭔 소리래. 우리 서로 구면인가? 나도 첫 번째 삶에서는 나름 해결사 일을 해서 말이야. 대충 보면 견적을 낼 수 있거든. 넌 적어도 얼타는 구급 해결사는 아니야. 사고 쳐서 강등이라도 된 건가? 밖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구급 해결사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이상 허튼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거참 잘나셨네. 애초에 허튼 짓할 생각도 없었거든. 거하게 사고 한번 친 몸일 텐데 예의주시해야지. 입만 산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만 말 줄이자고. 네가 나에게 책을 주면 난 언어에 대해서 추려낼 테니.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넌 몇 급이었는데? 붉은 안개. 붉은 안개라고? 이런 미친...